아무리 힘들어도 돈을 벌어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커피를 하루 한 잔 이상은 꼭 마시지만 진짜 커피 한 잔의 여유가 아니라는 농담은 우리가 실천도 없이 오로지 이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종 영양제, 카오린 음료들, 라면의 종류가 늘어나는 건 그만큼 우리 삶이 고단하기 때문입니다. 아들 돌잔치, 대학 등록비, 학원 가입비, 어머니 생신, 가족여행, 에어컨값, 약값, 치과치료비, 매달 월세, 주거세, 전기세, 각종 세금과 필수적인 돈들이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우리가 벌어들인 돈을 아무렇지 않게 지출되고 텅텅 빈 통장만 남습니다. 모든 생필품, 식자재의 물가가 올라도 우리는 허리를 조르며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과 질병, 빈부의 뉴스 속에서도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사회가 우리를 죽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 오로지 환수복지뿐입니다. 현실에서 복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뼈아끼고 착취만 당해왔지 온전히 우리의 것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2018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다는 보도에 우리는 모두 응원해갔습니다. 나라 경제 발전으로 인한 이익은 민정생활의 향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게 상식이지만 정작 돈을 가져가는 것은 더 많이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만큼 그에 마땅한 대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성실히 살아도 계속 힘들어질 뿐이었습니다. 하루 7명, 1년에 2천여 명이 일하다가 죽는 지옥같은 나라. 지난 5월 한 달 동안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만 2,017명입니다. 살기 위해서 일해왔지 일하다가 죽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우리의 것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나쁜 놈들이 가져간 우리의 것을 되찾기만 해도 더 이상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죽지 않아도 됩니다. 민주민주당은 5대 환수, 5대 복지를 시작으로 새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환수하여 복지하자. 환수 없이 복지 없다. 민주민주당이 환수복지 정책으로 경제위기와 민생 파탄을 해결할 것입니다. 민주민주당은 환수복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고생!